벌크업 해주는 시간. 소통 벌크업 스피드. 일본 무역 보복에 적극 대응하는 경기도의 정책을 소통합니다. 경기도의 중심 정책, 지역 앞에 모든 것, 임진의 골목 대장. 지역 앞에 대한 오해를 샅샅이 파헤쳐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급 뉴스의 최고봉 태평 꿀성대 박어사입니다. 아메오사 출구다. 스피디한 진행, 지자체 B급 뉴스의 최고봉 김성 경기 뉴스 쇼 지금 시작합니다. 네, 다음 코너는요, 장안의 화제죠, 임진의 골목 대장. 그 전체 정책 담당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브레인으로 꼽히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아니 근데 저기 좀 불만이 있으세요 여기? 아니, 자꾸 위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갔다. 얼굴이 제가 더 크게 나오는 것 같아서요. 원래 좀 크신 거? 아닙니다. 지역 앞에 오해와 진실에 대한 Q&A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을 바로 한번 드려볼까요? 네. 네. 지옥 앞에를 쓸 수 있는 가맹점이 적어서 사용이 불편하다. 네네. 네. 그런 가맹점을 충분히 모으지 못한 시군이 있다면 이제 뭐 쓸 곳이 없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런데 뭐 안산시만 하더라도 벌써 본격적인 발행을 4월부터 했는데 벌써 가맹점이 만여 곳에 달하고요. 오. 경기 지역 앞에 홈페이지를 이제 들어가 보시면 가맹점 사용하실 곳을 충분히 검색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다 카드형 지역화폐를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가 결제되는 가게라면 언제든지 모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 가맹점이 적어서 사용이 불편하다는 얘기는 좀 지나친 기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가맹점에 등록을 일일이 이렇게 하러 다니셔야 되는 건 아닌가요? 카드형은 필요 없는데 네. 기류형이나 모바일형은 네. 그 가맹점 주인 상인과 지자체가 가맹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거의 불편함이 없다. 뭐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네요. 한번 막연하게 생각하시기보다는 한번 사용해 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질문은요. 백화점이나 할인점, 유흥업소에서는 사용이 안 되고 네. 연매출 10억 이상 점포에서 사용이 또 안 된다. 생각하시기 나름인데요. 예. 그 지역 앞에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지역에 현금을 돌려야겠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도는 현금이 역외로 유출되면 안 되겠다. 이런 취지가 가장 높은데요. 그렇다 보니까 그 조금의 불편함을 좀 감수하고라도 많게는 6에서 10%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해 드리니 지역에서 소비를 좀 장려 부탁드립니다. 네네. 이런 취지가 있고요. 불편하죠. 네. 왜냐하면 매출이 10억 원 이상 넘는 점포에서도 소비가 안 되니 지갑에 카드가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 돼버리잖아요. 네. 하지만 지역 경제가 살아야 원만하게 지역 커뮤니티도 활성화되고 그런 그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 보니까 조금의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인센티브를 드리니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그래서 불편하다는 얘기를 꺼내신 것 같습니다. 네. 약간, 근데 불편하지도 않잖아요, 사실. 솔직히 안 불편해요. 그러니까요. 네. 아무튼 좀 좋은 취지의 그런 이제 지역화폐인 것 같고요. 조심스러운 이야기 하나 해볼게요. 그 지역화폐 구매 시에 적게는 6%에서 많게는 10% 인센티브 받게 되잖아요. 네네. 그런 일을 이용해서, 좀 악용해가지고 부정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네네. 아, 이거 좀 방송용으로 부적절한데 속칭 깡. 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정이득을 취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한다면 이거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 대행사에다가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작동을 시키고 있어요. 이를테면 어떤 경우에게 적발이 되냐면 특정 개인이 단시간 내에 반복 결제를 한다던가 그리고 또 한 번에 고액 결제가 빈번하게 발생된다던가 뭐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면요. 네네. 바로 그게 레포트화 돼가지고 지자체와 저희들이 통보가 되고요. 네네. 그리고 관계 주의장에 대해서 조치가 되는데 만약에 이를테면 정책적으로 지급되는 지역화폐를 부정적으로 이렇게 취급을 할 경우에는 네네. 뭐 바우처 자격 취소되고요. 네. 환수도 되고 네. 잔여 기간에 수혜 계층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자격이 이제 없어지고 네. 더 나아가서는 여신 전문 금융업법상의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솔직히 소중한 예산을 이렇게 누수되지 않게 잘 쓰는 게 가장 중요한데 네. 몇몇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냥 굳이 이 좋은 정책이 훼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죠. 공정화폐라는 생각도 또 들어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관리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인데요. 몇몇 상인분들은 지역화폐는 특정 점포를 위한 정책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네요. 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용하는 것을 선택하는 건 소비자가 선택하고 또 상권이나 점포 상품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선택하는 것도 소비자의 권한이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상인분들은 지역화폐를 더 유치하려는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직적으로 함께 공부도 하고 교육도 받으면서 마케팅 사업도 함께 병행을 해주시면서 지역화폐를 받으시려는 노력을 하시는 주체가 바로 상인이다. 네. 그래서 누구는 받는데 나는 못 받는다가 아니고 그들은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고요. 아. 상인분들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 잠깐 나 뭐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 그 카드로 핸드폰으로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 등록이. 네. 근데 등록이 안 될 때가 있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자기 핸드폰 명의가 아니면 네. 등록이 안 되죠. 정확한 답변을 못 하겠는데. 아, 그래요? 아니, 그건 콜센터에다가 전화하니까. 네. 그러니까 아니 이게 좀 혹시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지역화폐 정책에 대해서 몇몇 뭐 매스컴이나 가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네. 실은 우리 사회가 좀 더 공정하고 불평등하지 않았다면 나오지 않아도 되는 정책이었습니다. 아. 우리에게는 법정화폐가 있으니까요. 아. 하지만 그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한 수단으로서 지역화폐가 도입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게 지역화폐의 편리성이나 유용성, 뭐 범용성을 떠나서 이게 우리 동네가 그리고 우리 마을이 잘 사는 어떤 우리만의 화폐다. 그래 이게 커뮤니티가 진작이 되고 활성화가 되면 나아가서는 우리 도시, 우리 경기도, 우리 대한민국이 다 함께 잘 사는 길로 가는 걸로 생각하시고요. 좀 많이 사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작은 불편함이라도 계속 계산하셔가지고 네네. 온 국민한테도 사랑받는 네. 네, 그런 지역화폐로 거듭나 주시길 바라는 마음. 알겠습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의 꽃미남 그리고 브레인 임진 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피디한 진행 김성 경기 뉴스쇼. 네, 다음은 시즌1에 이어서 시즌2로 멋지게 돌아온 코너죠. 소통 벌컥 스피드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경기도청 목욕탕이라 불리는 사나이 박민수 주무관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안녕하세요. 이게 살이 또 많이 부르셔가지고 네. 유난히 또 더운 여름을 맞이하실 더위를 많이 타는데 네. 타가지고 이게 좀 하면은 이 더위를 이겨내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게 집에서 맥주만 마시고 있습니다. 네. 혹시 박사님 혹시 뭐 맥주 어떤 뭐 좋아하시나요? 맥주를? 맥주? 네. 뭐 무슨 얘기 하려고 하시는지 늦추셨습니다. 네. 이거 지금 제가 네. 리얼로 말씀드리는데 이거 지금 방금 올라와서 방금 줬어요. 무슨 내용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아무튼데 아, 그러니까 네. 이게 요즘에 일본 눈치가 제품, 이제 예, 딱 불매 보시죠? 운동 예. 관련된 내용이군요. 일본 정부가 얼마 전에 이제 수출 규제 조치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경기도가 이제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섰다. 아하. 예, 이런 보도 자료를 들고 나왔습니다. 예, 예. 일본 정부가 발표한 게 그거예요.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예, 반도체 소재 세계품목 뭐, 그 중에서도 뭐 고순도 불화수소, 뭐 레지스트, 뭐 불화폴리미드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세 가지 제품 아주 핵심 그거라고 해요. 그거를 이제 하겠다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오우석 경제실장, 예, 경기도 경제실장이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그거예요. 아 정말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 네. 예, 그게 이제 핵심 내용이 뭐냐면 예, 예. 이게 너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머리 아픕니다. 머리 아프니까 더 깊이 들어가면 머리 아픈 게 몰라서 머리 아픈 거예요? 네, 뭐 아니면 그만큼 저기 아니 물론 알고 있지. 네, 알고 있지만. 알고 있지만 예. 아. 이 보도자료 직접 쓰신 건가요? 아, 요거는 사실 제가 안 썼습니다. 아, 딴 분이 쓰셨군요. 네, 네. 60초 후에 공개됩니다. 이게 사실 일본의 수출 제재 조치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네. 야, 나 기분 나빠. 네. 야. 우리가 너희가 가장 많이 수출하는 거고 반도체 어? 야 원래 우리가 다 갖고 있어 너 자꾸 이딴 식으로 할 거야? 어? 너희 자꾸 이러면 곤란해. 이게 이제 협박이에요. 이게 아 협박. 여기 넣으셨네. 네, 네. 협박이에요. 이게 협박인데 네. 이 협박에 대해서 아이고 왜 그러세요? 네.
우리 이러면 정말 큰일 납니다. 아, 빠져들어. 뭐 오늘, 이런 거잖아요. 오늘 또 연기 수업 시작하니까. 아, 예. 제가 캐릭터를 이걸로 좀 잡아보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어떤 그런 무대 협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작정 무대 뭐라고 할 수는 없다. 근데 무대? 무대포. 일본 말도 쓰지 않아야겠죠, 되도록. 아, 무대포가 일본 말이에요? 아니에요. 아, 아, 제가 알기로는 한글로 알고 한글로요? 있습니다. 아, 예. 제보 네. 실시간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굉장히 어떤 그런 부분에서 예.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섰다. 네, 그런 부분이라는 거 이해해 주시고 또 정책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네. 어떤 부분이 어떤 사태가 터졌을 때 재빠르게 빠르게 어떻게 보면 대응하는 어떤 그런 경기도의 노력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경기도가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요즘 저희 태평굴성대에서 요 문제를 몇 번 지금 다루고 있는 상황인데 꽂히는 말은 다 이거네요. 그러니까 이번 수출 규제 조치는 일본 중심의 독과점 상황을 바로잡을 기회를 그렇죠. 일본 스스로 열어준 것이다. 자승자박이다. 자충수다. 네. 언제까지 계속 그 네. 독과점 상황을 유지하면 안 된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어떤 경기도의 의지가 반영된 어떤 그런 조치다. 경기도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만만하게 그죠? 보면 안 되죠. 네, 큰 거 다칩니다. 네. 자, 지금까지 돌아온 소통 벌컵 스피드 박민수 주무관이었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태평 꿀성대 시즌2 시청하셨습니다. 아, 지인이 보내주신 좋은 글들 중에 잠시 미소가 지어지는 글이 있어서 소개할까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루를 시작하라. 어린아이들은 매일매일 자기에게 좋은 날이 될 거라는 새로운 기대 속에서 새날을 시작한다. 우리 경기도는 오늘도 싱싱하고 활기차게 공정해지는 세상을 꿈꾸며 공정을 통해 경제가 살아난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태평 꿀성대 대비진실 박원사였습니다. Alim 신청 좋아요까지 도민 여러분 땡큐.